전국 아파트 매수 심리가 여전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3주 연속 역대 최저치를 썼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71을 기록했습니다. 단순 수치상으로는 2012년 7월 매매 수급 지수를 조사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로써 3주 연속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가 겹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도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전세 시장도 침체가 이어지면서 전국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지난주 72.1에서 이번 주 71로 하락했습니다.